안녕하십니까, 임진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수에서 벌어지는 응급상황, 저 임진환이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카트에서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진환 클라스의 임진환입니다. 연습장에서는 너무 잘 맞았는데 코스에 나오니까 정말 황당한 샷. 나지 않던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 당황스럽고 그날 골프 아주 그냥 망쳐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프로 선수들은 슬라이스가 나게 되면 또는 훅이 나게 되면 한 홀 한 홀 치면서 자기가 스윙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아마추어 골프들은 한번 슬라이스가 나면 18홀 동안 계속 슬라이스 볼을 때리면서 오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코스에서 공을 치는데 계속 슬라이스가 난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슬라이스 볼을 치면서 18홀을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중간에서 슬라이스가 나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내가 슬라이스가 정말 너무 많이 난다. 자, 스윙을 잡을 수가 없죠. 우선 그립을, 왼손 그립을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이 장갑의 마크가 얼굴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왼손을 엎어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은 편안하게 박수치듯이 와서 잡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하면 스윙이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힘이 가고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내가 보통 때 샷을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100km로 간다. 자, 이럴 때는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고 50km로 칩니다. 자, 힘도 50, 스윙 스피드도 50. 자, 이렇게 치면 공이 슬라이스 나던 볼이 바로 스트레이트 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왼손 그립을 잡았는데도 계속 슬라이스가 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백스윙이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려서 카트 볼이 되어서 슬라이스가 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백스윙을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고 백스윙을 완전 좀 뒤쪽으로 듭니다. 자, 이 뒤쪽으로 들게 되면 왼쪽 어깨가 턴이 됩니다. 자, 왼쪽 어깨가 바깥쪽으로 들면 이렇게 되지만 왼쪽 어깨를 턴을 하면 백스윙이 뒤로 들면 이렇게 왼쪽 어깨가 따라 들어옵니다. 자, 요렇게 해도 스윙이 또 빨라지시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뒤로 들어서 천천히 50km로 공을 칩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볼이 훅이 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어깨를 많이 넣으면 뒷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뒷땅이 안 나오려면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고 보통 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던 걸 이만큼 뒤로 듭니다. 30cm 정도의 뒤쪽으로 두세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되었던 어깨가 이렇게 반대로 스트레이트에서 약간 안쪽으로 오른쪽 어깨가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놓던 어드레스를 여기에 놓게 되면 이 어깨가 약간 뒤로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스윙이 뒤로 들기가 쉽죠.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치시면 돼요. 이러면 볼을, 슬라이스 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또 슬라이스가 난다. 자, 이러면 방법이 내가 볼이 가야 될 방향이 자, 이쪽이라면 채가 들어올 때, 자, 제가 여기 T를 하나 놨습니다. 이렇게. 그럼 백스윙을 들었다. 들어올 때 이 T에서 들어옵니다. T에서. 채가 T에서 들어와서 공이 탁 맞게. 그 대신 딱 맞고 난 뒤에 헤드가 탁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주려면 손목에, 왼손목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똑바로 섰습니다. 들어올 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백스윙 들었다 들어올 때 천천히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볼이 슬라이스가 절대 나지 않죠. 세 번째 볼은 여러분들이 스윙이 빠르면 조금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그립과 두 번째 어드레스 뒤에 두는 거. 자, 이런 방법을 쓰면서 코스에서 이 슬라이스를 잡고 나가면 다음 라운드가 편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시면서 여러분 한번 슬라이스 나시는 분은 코어스에서 응급조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